한편 한 프리스쿨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여름 제철 과일과 채소들을 직접 잘라서 샐러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박과 참외, 그리고 복숭아 등 여름 제철 과일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지희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돌입한 요즘, 릴리스쿨에서는 이색적인 여름맞이 체험학습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한 앞치마와 요리모자를 쓰고 수박, 딸기, 그리고 체리 등 여름 제철 과일에 대해 배우고 직접 손으로 잘라 점심때 먹을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름철에 과일의 종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류하고 각각 틀린 맛, 한 거는 시고 달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체험하는. 조금 서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여름 과일과 채소들을 자르고 맛보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일일 요리사가 됐습니다. 호박을 자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배색에다 넣었어요. 나는 에이프런이랑 모자를 써서 좋고 재밌고 친구들이랑 과일 자르니까 더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또 자신들이 매일 물을 주고 키운 토마토를 손으로 직접 따는 등 도시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고 새빨갛고 귀여웠어요. 하고 체리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처럼 학생들이 직접 자르고 먹은 수박, 체리, 그리고 복숭아 등 대표적인 여름 제철 과일은 수분 함량이 많아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고 갈증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여름 과일은 특히 비타민C나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요즘같이 더운 날 더위에 쉽게 지치는 사람일수록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한결 피로감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일인 수박은 90%가 수분으로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이 붓는 것을 예방해주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수박과 마찬가지로 참외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여름철 부족한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효과적이며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같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수분과 비타민류가 많은 여름과일 섭취를 통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지만 과다 섭취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